새 한도 겨울이 돼서야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허허롭고 황량한 한겨울의 땅 옆으로 거대하고 기괴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늙은 소나무는 가지가 두 개밖에 안 되고 잎사귀도 몇 개 없는 위태로운 모습이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푸르른 솔잎을 잘 간직하고 있죠. 새한도는 추사 김정희의 나이 59세 때인 1844년 제주도에 유배 온 지 5년이 넘었을 때 역관 출신의 제자인 우선 이상적이 중국에 귀한 자료들을 보내주자 그에 대한 답례로 그려준 작품입니다. 새한도는 표제와 화면 그리고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림이 시작되는 도입부에는 새한도, 우선 이것을 감상해보게, 완당 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의, 완당, 추사 등 여러 개의 인장들이 글씨에서 그림으로 다시 글씨로 바뀌어 들어가는 전환과 연결의 양면성을 절묘하게 처리해주죠. 오른쪽 하단 구석에 숨기듯이 찍은 장모상망은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이랍니다. 발문은 줄을 쳐서 네모칸을 만든 다음 붓세고 골기 있는 구양순의 해서체로 우선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긴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권세와 이익에 휩쓸리는 세상에도 변치 않는 이상적의 마음을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서야 그 잎이 푸르름을 안다라는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94자로 이루어진 이 발문에는 갈짓자가 28번이나 나오는데 놀랍게도 같은 글자가 단 한 개도 없다고 해요. 추사는 이 작은 작품에서도 자신만의 문자향을 피워냈답니다. 새한도에는 이렇게 추사의 글씨가 있고 귀양살이 와서 철양한 중에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구하던 책을 며천리 밖에서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글과 그림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사의 작품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추사 김정희는 1786년 6월 3일 충청도 예산에서 김노경의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23세 때인 1809년 동지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 연경에 가서 40일간 머물며 당시 중국의 고증학과 경학을 대표하는 옹방강과 완원 같은 대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제의 예를 맺은 완원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완당이라는 호를 짓기도 했고 옹방강으로부터는 유교의 경전 이해와 글솜씨가 조선 제일이라는 뜻에 경술 문장 해동 제일이라는 휘호를 받기도 했죠. 금석학자이자 서예가로서 북경학계의 원로였던 당시 79세의 옹방강과의 만남은 이후 김정희가 고증학과 금석학에 입각하여 학예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추사가 우리 역사 현장에서 금석고증학을 처음 적용하기 시작한 생생한 증거가 있는데요. 1816년 30세의 젊은 학자였던 김정희가 북한산 비봉에 올라가서 이름 모를 비석에 새겨진 68자를 읽고 그것이 세워진 지 약 1000년이 된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낸 사실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병조 참판, 성균관 대사성 등을 지냈지만 1840년부터 9년 남짓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이후 1851년부터 1년간 함경도 북청에 한 번 더 유배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주도에 유배 중인 김정희를 세 번이나 찾아갔던 애제자 소치어련이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북송의 소동파를 숭상하는 풍조가 크게 유행이었는데 허련은 해남도에 유배당한 소동파를 그린 동파 입극도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와 존경하는 스승 김정희의 초상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추사는 작년 시절부터 산수와 난초를 그렸는데요. 문란은 그의 예술적 지향이 가장 잘 담겨있는 분야랍니다. 그는 아들 상우에게 쓰는 편지에서
난초를 그릴 때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난초 그림은 지름길이 없어 많이 그려야 하니 수련과 연찬을 거듭하라고 썼습니다. 또 난초를 치는 법은 예서를 쓰는 법과 가까워서 반드시 문자향과 서건기가 있는 다음에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만 권의 책을 읽고 천리를 여행하면서 진정한 문인다운 자질을 길러 그것이 작품 속에 절로 배어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품하던 사자는 코끼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지만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는 법이라며 시를 지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했던 추사 김정희. 영의정을 지낸 평생의 친구 권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글씨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이른 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착냈고 붓 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을 만큼 시와 그림뿐 아니라 글씨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침묵을 지켜야 할 때는 그때에 맞게, 또한 웃어야 할 때도 웃어야 할 때에 맞게 라는 구절을 시작으로 삶의 깨달음을 풀어놓은 묵소거사. 단출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두 폭으로 된 분당지의 예서로 쓴 작품 대팽고회는 추사의 대표작들입니다. 세상을 뜨내인 1856년 추석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팽고회는 그 내용도 일품이지만 추사의 예술과 인생관이 글씨 속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명작이죠. 붓터치의 속도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차후호공 역시 금석하게 조예가 깊었던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북청 유배에서 풀려난 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말년 4년간을 과천의 과지초당에서 지내며 마지막 예술원을 불태웠는데요. 제자였던 침계 유영원에게 준 침계에는 침이라는 글자를 비석에서 찾지 못해 30년 만에 써주게 된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만년의 사소한 일상이 무심하게 스쳐갔던 흔적을 보여주는 불이설란도는 추사가 펼친 예술이 도달한 경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부장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작품 속의 난초는 보통의 난초와는 많이 다릅니다. 성긴 야생의 잡풀처럼 보이는 난초, 그것도 흐리고 마른 먹물로 그려진 꺾이거나 바람에 밀려 휜 듯한 모습의 난초입니다. 난초잎의 꺾임도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니라 마치 갈필로 행서와 초서의 획을 긋듯 빠른 분놀림으로 쳤는데요. 이렇게 방향이 여러 번 바뀐 난초의 잎들이 그림 속에서 강한 힘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추사는 이 그림을 보는 이들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은근히 걱정하면서 난초 주위의 여백에 강건하고 활달한 필치로 화제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화제는 파격적으로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두 번째 발문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습니다. 전체적 균형이 어긋나지 않게 적절히 안배한 글씨의 위치와 진행 방향 등을 보면 김정희의 공간 구성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죠. 걸림없고 허허로운 선사 같아서 선화의 한 정화를 보여주는 불이설란도. 꿋꿋하고 당당한 선비 같아서 유화의 한 정수를 보여주는 세한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지만 일부러 하지 않는, 서툼을 귀하게 여겼던 조선시대 문인화의 드높은 경지가 느껴지시나요?